고대 역사와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나폴리 거리를 부지런히 걸어 나폴리의 상징, 누오보 성에 도착했다. 새로운 성이란 뜻의 누오보 성은 나폴리를 남이탈리아 지배의 거점으로 삼은 프랑스 앙주 가문의 샤를 1세가 1282년 거주를 위해 세운 프랑스풍의 성이다. 네 개의 탑이 인상적인데 그 가운데 있는 개선문에 또 다른 역사가 새겨져 있다. 15세기 중엽, 스페인 아라곤가의 알폰소 왕이 나폴리로 진격, 원래 성 주인인 앙주 가문의 승리에 성을 점령한 기념비인 것이다. 알폰소 왕은 성을 개축할 때 오른쪽 두 개의 원형탑 사이에 자신의 나폴리 입성 장면을 조각으로 남겼다. 원래 성 주인과 점령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성을 보고 있으려니 마치 역사책을 펼치는 기분이 든다.